총선 70일 전에 이 국민의힘은 거의 절망적이었습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재명 대표가 너무 자만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목표를 세 가지를 나는 그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나는 일단은 민주당을 명당으로 만들겠다. 내가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수 있는 이재명 당으로 만들겠다. 두 번째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죠. 151석을 만들겠다. 세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개항거리에서 나는 당선이 돼야 되겠다. 지금 이 세 개가 다 위험해진 겁니다. 내가 보기로는요. 자, 큰일 났다. 으흠. 이재명 대표 본인이 국회의원에서 떨어져 버리면 방탄조끼를 일제히 다 벗어버린 겁니다. 그렇게 되면 그때 누가 방어할 거냐. 왜 이렇게 명당 1석으로 만들려고 했던가.